소통을 위한 심리 대화. 왜 소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는 자아 상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입장이 다른 상대도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다른 상대, 과연 감정이 달라도 소통이 가능할까? 오늘은 그것에 대한 해답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고품격 화술 강좌, 대화의 클래스. 오늘은 심리대화법 중에서도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대와 감정이 달라서 충돌하고 대화가 잘안 되는 경우 정말 너무너무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대를 다시는 보기 싫은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와 다양한 상황들을 오늘 좀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데 저 사람이 입만 열면 왜 이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재수없게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뭐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군가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옳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을 반대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의 입장보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가진 감정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대화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의 감정을 올바르게 맞추는 것, 서로가 감정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심리학이나 이런 대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상호 신뢰라는, 이제 라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일단 서로가 믿음이 생기고 쉽게 말해서 친해져야 무언가 대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외국에 나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미국에 가서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면접 시간에 딱 맞춰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왔어요. 그런데 그 공항이 마침 그 비행기가 1시간 연착이 된대요. 1시간 연착이 되면 미국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그게 또 연착이 될 테고 그 바로 정해진 시간에 못할 테니까 그러면 결국 면접 시간에는 서너 시간이 늦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면접을 못 보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답을.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는 그 답대로 못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잘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상황을. 여기에서 보통 거기서 긴장을 하고 아니면 해결책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뭐 소위 멘탈이 나가버린 상황에서는 뭐 발을 동동동 구르겠죠. 연착이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공항에 가서 따지겠죠. 뭐그 항공사에 가서 따지겠죠. 나 지금 면접 보러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더 현명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신 것과 같이 그 면접 보려는 회사에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컨퍼런스 콜이나 뭐 영상 통화 같은 걸로 면접을 제안해서 그것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뭐 요즘은 컨퍼런스 콜로 면접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아까처럼 직접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네. 자, 이두 가지 케이스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단순히 내가 멘탈이 나갔다 안 나갔다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요. 어느 곳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공항에 가서 따지든 항공사에 가서 따지든 그 비행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상황은 나의 목적이 제때 비행기를 탄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상황에서 컨퍼런스 콜로 내가 거기에서 영상 통화로 거기서 면접을 본 거는 내가 면접을 본다가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목표 혹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과연 합당한가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멘탈이 나간 상황이냐 안 나간 상황이냐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생각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맞춰 행동을 할수 있고 그 행동을 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스스로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면접을 제안하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직장에 매일 찾아가고 그 사람 직장 주변에 어떤 사람한테 용돈을 주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감시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 친구들을 만나서 뭐 각서를 받고 뭐 등등의 일을 했다고 치자고요.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몇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기도 해요. 뭐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굉장히 많은 드라마에서 등장을 하니까요. 지금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지금 이 행동은 상대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목적일까요? 나만 바라보게 하는 목적? 나한테? 나를 배신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 정도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의 목적이라면 맞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내가 목적을 잘 규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이렇게 좀 크게 보는 전략적인 판단이 나의 감정을 이겨내는 선택을 하도록 만듭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행동은 그 사람이 계속 구속을 받다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거나 그 사람의 감시망을 피할 것을 찾는 혹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어떻게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공포에 시달리다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전술적인 성공일 수는 있어요. 약간 작은 성공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당장 오늘 다른 짓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공일지도 몰라요. 근데 전략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이 사람과 내 삶이 맞물리는 그 지점에서 과연 사랑이 존재하겠는가? 남아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좋은 판단은 아니죠. 작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선 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예시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나와 시간을 보내지 만약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뭔가 다른 걸 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거나 같은 곳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좀 더 매력을 높인다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거나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조금 더 정을 쌓아간다거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같은 가치를 만든다거나 그런 등등의 방법이 전략적으로 성공이겠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큰 그림은 그렸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굉장히 쉽게 흥분하게 돼요. 무언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예측을 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얽매여요. 특히나 부정적인 과거 역매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으니 이런 부정적인 혹은 이런 나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은 또 일어날 거야. 실제로 자신의 예를 들어서 20년의 삶 동안 부정적인 일이 벌어진 거는 다 합쳐도 5년 정도라고 쳐도 그 사람은 그 20년을 그 5년의 세월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감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그런 기억을 만들 일일 거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흑백으로 생각해요. 내가 살면 네가 죽고 네가 살면 내가 죽어. 반대로 내 편은 좋은 편, 내 편이 아닌 거는 나쁜 편. 이렇게. 그래서 답을 빨리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답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에 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내 적인 것처럼 판단을 해버려서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적이니까 죽여야 되니까요. 반대로 내 편이 아닌 저 사람은 날 배신한 사람이 되니까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과거 얽매일 때도 당연히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슬픔이 벌써 밀려오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보려면 이 세 가지를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반사적인 감정을 통제한다.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지, 과거의 경험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왜곡되어 있는 것을 좀 찾아내서 풀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은 제가 심리 강좌에서 조금 더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왜 나한테 항상 이런 일만 벌어질까라는 것을 이게 정말 항상일까? 나한테 이런 일은 지금 세 번이 있었어. 하지만 내 삶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은 세 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았는데 혹은 네 번이었는데 그럼 아닌 경우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의 왜곡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진 왜곡된 생각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좀 흑백 논리는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내 말을 저 사람이 안 들어도 그래 저 사람의 입장도 있겠지 한번 좀 들어보자. 아 그래 그런 경우도 있겠구만. 이렇게 나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그 좀 큰 사람 나는 태산이다 이런 표현은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이미지를 그렇게 포용하는 이미지로 좀 가져가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포용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목표 중에 하나의 목표로 삼으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사적인 반응은 실제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물리적인 개념이죠. 물리적인 개념.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 제가 이렇게 쳐갖고 쏟았네요. 뭐 반사적이잖아요. 반사적으로 쏟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친다라는 행위와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생물로서 따졌을 때 가장 단순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반사적인 행동이에요.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좀 더 윗단계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반응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윗단계는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고도의 지능적 행위예요. 그런데 반사적인 행동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나는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할 필요도 없고 점점 반사적 행동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사람이 되고 반사적인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나의 반사적 감정에 빠져서 그게 인생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복잡이랑 복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재밌는 차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아, 난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지?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난 왜 이렇게 인생이 복합하지?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야, 그걸 해결하려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말해요. 하지만 야,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복잡적으로 생각, 복잡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뉘앙스적인 차이는 알아요. 정확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복잡은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한들 위치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복잡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뭐 술 취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비틀비틀 하는 거는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복잡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어디론가 가는 그 자동차는 복합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에 라디오도 있고 뭐 차에 뒤에 시트도 이렇게 막 열시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좋은 차는. 이제 그런 경우는 복합적인 것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건, 삶의 방향성을 가진다는 건 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복합적인 사고도 하고 복잡한 사고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내가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건 그건 최소한 복합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런 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그건 복잡한 삶이 돼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반사는 목적이 없잖아요. 반사는 나한테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거니까. 복합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자기만의 방향성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나의 방향성, 나의 목적이 있으면 나의 반응은 내 목적에 맞춰서 행동해요. 그래서 판단해서 행동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여기 있게 하고자 하는 저 사람이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되면 정말로 그 방향성이 더 빠르게 나아가는 거죠.
복합적인 사고를 하면 상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자꾸 반사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복잡한 단계에 머무르게 돼요. 복잡한 삶이 되는 거죠. 복잡과 복합의 차이를 개념을 이해하면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럼 이제 실질적인 요령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소통을 하기 전에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소통, 그리고 내가 자꾸 목적을 잃고 반사적으로 그 사람한테 뭐 욱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해서 쪼그라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을 한다면 중요한 소통 전에 내가 오늘 이룰 것을 적으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글로 적으세요. 물론 그 글을 갖고 들어가서 눈앞에 세워놓고 이런 거는 좀 웃기는 일이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를 혼낼 때도 이 아이를 100대 때리겠다. 이건 아니죠.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다. 이래서 이게 목적이면 이 아이가 나한테 반항을 하고 무얼 해도 일단 그 반항을 나한테 했어요. 그때 이런 나쁜 놈, 내가 오늘 널 박살 내겠어라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은 나의 목적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 목적이 확실하다면. 나는 어쨌건 이 아이를 돌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다.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아이가 나한테 개기는 거 오케이. 이 개기는 건 일단 감정적인 반응이니 이것을 가라앉혀서 우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거야. 적어두세요. 소통 전에는. 그래서 소통 전에 이 적는 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와 이렇게 적은 걸 가지고 소통을 할 때 그 문구를 스스로한테 이제 질문 형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아까 이 아이를 예를 들면 이 아이한테 뭐 목표를 이루는 거, 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게 뭐였지? 그래? 이 지금 이 행동이 맞는가? 이게 지금 거기에 도움이 되나? 내가 지금 내가 감정대로 그 감정이 드러났을 때 이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스스로한테 계속 자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상대를 여러분들의 페이스로 끌어올 수 있어요. 상대가 아무리 흥분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나는 네 편이야를 설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상대의 감정은 다시 나의 페이스로 내려올 거야.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간단한 훈련을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소통에서 상대의 감정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공감이라는 측면입니다. 뭐 모든 강의에서 공감하라 다 얘기해요. 공감하라, 뭐 경청하라. 다음 시간에 이제 경청에 대해서 풀어나갈 텐데. 근데 아니 뭐 공감이 돼야 공감을 하지. 그래서 공감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공감을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쭉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감 전에, 소통 전에 어떻게, 소통 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러면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장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단어 두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맞아. 근데. 자, 바로 아시겠죠? 우리가 이번에 가기로 했던 여행, 내가 이번에 좀 가르쳐야 될 학생이 고3이고 해가지고 그 학생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무슨 소리야, 가기로 했는데 가야지, 이렇게 하면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 그런데 하면서 이런 이번 여행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뭐 그 학생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격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풀어나가면 조금 더 수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맞아 근데 보다 더 강력한 건 맞아 그래서 맞아 그리고예요. 제가 이거를 그 오프라인에서 수업이나 이런 거 실습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을 말하고 무조건 뒤에 긍정적인 말을 붙이되 맞아 근데로 해보세요. 그리고 맞아 그리고로 해보세요. 맞아 그래서라고 해보면 뒤에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붙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근데라고 하면 부정적인 말을 붙여버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붙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문법에 좀 어긋나도 맞아, 그래서, 맞아, 그리고 이렇게 사이에 문구를 붙이는 게 도움이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일단 상대의 내용이 맞다, 그래 맞아, 그리고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집어서 그래서 너한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이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혹은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걱정돼, 그리고 그런 포인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상대가 반박하기도 힘들고요. 반박을 굳이 하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말에 동의를 했고 나를 위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무의식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 그리고 맞아, 그래서를 붙이는 것. 이게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건 달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걸 그냥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오늘 이런 문장에서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해서 몇 가지 예시 문장을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보면 그 다음에서야 여러분께 됩니다. 그냥 제 강의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거라고 아직 말하긴 좀 어렵죠. 실제로 해서 그게 한번 통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제서야 그게 여러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꼭 문장을 한번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는, 내가 혹시라도 뭐 가족하고 좀 트러블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좀 대화를 수월하게, 더 수월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맞아, 그리고 맞아, 그래서를 넣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미리 그 문장을 한번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겠지만 칭찬입니다. 이 칭찬은 사람들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 그리고 상대한테 뭐 아부를 하는 것이다 등등의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칭찬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조종입니다. 어쩜 그렇게 친절하세요? 여러분들이 점원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점원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친절하게 행동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칭찬은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이것만 예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구상을 해보세요. 상대에게 어떤 식의 칭찬을 하면 상대를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게 공감이자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에요. 물론 조종이라고 하면 너무 강력한 어휘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감은 그에게 인정과 연결이 되면서 뭔가 사소한 걸 나한테 이렇게 뭐 배려를 해줬어도 어쩜 이런 걸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동시에 해주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은 내 편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의견이 충돌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감정이 이런 우리의 대화의 선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늦어지는 게 되는 거죠. 안 벗어나거나 어쨌든 내 편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이 페이스에 좀 강하게 말해서 가둬놓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정하면서 칭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낮추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회사에서의 직급이 올라가거나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윗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질문을 할 때 상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가 보고서를 써왔어요. 내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써왔어요. 이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했나? 내가 정말로 몰라서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는 지적받는 줄 알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번에 시키신 대로 한 건데 뭔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방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나를 적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래?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이런 조직에 있거나 이럴 때는 저는 저를 더 낮췄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야, 내가 이거 완전 문외한인데 이거 좀 쉬운 말로 좀 해줘 봐봐. 야, 나 진짜 빡대가리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까지도 말을 해요. 이게 제 부하 직원들하고 저는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상사
였기 때문에. 이제 그건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요. 제가 뭐 카리스마 있게 군다고 카리스마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친구가 정말 더 많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말을 해주면, 솔직히 말을 하면 그 친구가 나한테 해주는 말 중에 7, 80%는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보다는 경험이 더 많고, 그러니까 어쨌건 그 분야에서 공부를 더 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말하는 내가 모르는 20, 30%는 저한테 정말로 귀중한 열쇠가 됩니다. 정말로 귀중한 지식이 되고요. 그렇게 부하 직원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내가 가족으로서도 내 가족 구성원 중에 나의 아랫사람이 나한테 내가 몰랐던 20, 30%만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너무나 값진 경험이 돼요. 그리고 이게 왜 값지냐면, 아, 그러면 7, 80%나 낭비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고요. 여러분들은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할때 나에게 숨기지 않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겸손한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꿔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감정을 바꿉니다. 물론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가정하면 거기 들어가자마자 막 몰라서 그런다고 다 요즘에 물어보고 다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만큼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좀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처음에 어필을 해야 돼요. 그건 명확하게. 오히려 그거는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노력했지만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 도움을 요청합니다라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건 제가 소재, 대화의 소재 강의에서도 전전전 강의였나요? 이 대화의 클래스가 그 순차적으로 강의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몇회전 강의에서는 그 소재를 풀어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뒷담화는 조심해야 되는 소재다. 하지만 효과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의 플러스 알파로 다른 사람을 뒷담화해라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물론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서 비수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걱정이 없는, 뭐 나의 가족 구성원이 뭐 외부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아니면 그 다른 한 다리 건너서 이 사람이 고통받았던 상황을 나한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세요. 거기서 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도덕적 잣대를 너무 강하게 들이밀지 마시고요. 그냥 한 편이 돼 주세요. 그 사람의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실제로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느끼게, 한 편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뒷담화가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격을 낮춘다거나 사회적으로 돌아서 비수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자제를 하셔야겠죠. 자, 마지막 공감하라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공감하라는 맞아,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맞아, 그리고 맞아, 그래서. 그리고 칭찬을 이용하되 상대를 인정하는 칭찬을 하고 상대를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칭찬을 하면 상대가 감정적으로 내 페이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질문해라. 그러면 상대는 훨씬 더 많은 걸줄 것이다. 플러스 알파로 뒷담화까지가 공감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을 하는 이유는 상대가 감정이 나와 같이 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소통 전에는 무언가를 써봐라. 나의 목표가 무언가를 써봐라. 그리고 소통 중에는 계속해서 질문하라. 그리고 이 공감,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복잡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힘을 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대화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감정이 맞게 되면 소통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감정이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같은 입장인 것 같아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내 편으로도 만들고, 나도 상대에게 한 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 이런 걸꼭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화가 훨씬 더 세련되고 수월해지실 거예요.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 텐데,
오늘 제가 드린 강의 내용 이런 것들은 뭐 바로 똑같진 않지만 제 책들에도 일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교재처럼 함께 보시면서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과거의 두 권 책과 이론편 실전편 그리고 최근에 나온 스몰토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LBC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생 목록들, 다양한 강의들 많이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알람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은 이제 심리대화법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 상대의 생각을 어떻게 읽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